어떻게 된 거야? 보면 몰라? 집에 들어가고 있잖아.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. 그러니까 집 앞에 누가 서성이는 게 참 성가시다. 누구랑 있었어? 대답해주면 갈 거니? 말해. 이 시간까지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지. 인욱 오빠. 인욱 오빠랑 지금까지 같이 있었어. 단 둘이. 됐니?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? 어떻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때로 내뱉는 건데! 우와, 참 재밌다. 강재욱 너도 여자 있잖아. 그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뻔뻔하면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? 강재욱, 하나만 확실히 해두자. 난 너랑 결혼은 하지만 널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. 그럴 자신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. 날 선택한 걸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라고. 조금만 더 지껄여봐. 조금만 더. 넌 우리 아버지 배경으로 강인그룹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절대 못 가져. 너한테 난 죽을 때까지 없어. 아니, 죽어서도 없어. 이거야.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 지독한 열등감이라고. 인욱 오빠를 향한 네 그 끔찍한 열등감. 네가 이럴수록 나 인욱 오빠 못 놔. 아니, 절대 안 놔. 강재우, 몸은 너한테 가지만 내 마음은 인욱 오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. 네 품에 안겨서도 난 늘 인욱 오빠 떠올리고 인욱 오빠만 그리워할 거라고.